민주당 내부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났습니다. 정 전 총리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고 이 대표는 어렵지만 혁신과 통합을 조화롭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신재용 기자입니다.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난 지 이틀 만에 이재명 대표와 마주한 정세균 전 총리. 두 사람의 갈등을 의식한 듯 공개 발언을 아꼈습니다. 총리 한 말씀 하고 가시죠. 응? 그냥 가시게요. 하지만 100분 넘게 이어진 비공개 오찬에서 정 전 총리의 발언은 단호했습니다. 벼랑 끝에 움켜진 손을 놓는다는 뜻의 사자성어 현해살수를 인용하며 분열을 수습할 책임은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공천 문제와 선거법 논란 등 내분을 키울 수 있는 악재도 이 대표가 풀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. 이재명 대표는 어렵지만 혁신과 통합을 조화롭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. 권칠승 대변인은 정 전 총리가 언급한 특단의 대책이 대표직 사퇴나 비대위 구성과는 거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. 회동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김부겸 전 총리에 이어 정세균 전 총리까지 잇따라 통합 결단을 주문하고 있지만 이재명, 이낙연 두 사람의 거리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.